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네요. 바이든 한일 암살 가자 휴전에 도움 안 돼. 네타냐후의 불만이라는 기사입니다. 중동 상황 매우 우려. 휴전 협상 대표 한일 부재로 합의 난망. 이스라엘 미쳤어요, 미쳤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되면서 중동 전면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에 하니예의 암살이 가자 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불만을 표시했다. 아, 미국은 그거 빨리 휴전하고 전쟁을 중지하라는 그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계속할 경우에는 군사무기 공급을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고집 피우잖아요. 이런 짓을 다 해놓고 지금 그쪽이 이제 지금 전쟁 기운이 고조되고 있죠. 로이터통신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이날 밤 러시아의 수감자 막교환 합의로 풀려난 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찾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한일 암살이 가자 휴전 협상의 기회를 훼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중동 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들은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가자 휴전 협상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휴전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뭐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이들은 미국까지 지금 공격하겠다는 식이잖아요. 그는 중동 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때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지난 5월 휴전 및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 가자 전쟁을 끝내기를 압박해왔다. 휴전 협상은 하마스 괴멸을 외치는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스라엘 강경파들의 비토로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주에 미 정부 당국자가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는 등 타결 기대감도 조성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골란공원 축구장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해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푸아트 수쿠르를 제거하고 이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테헤란에 온 하마스 1인자 한예까지 암살하면서 가자 휴전 기대감을 싸늘하게 싣고 중동 확전 우려만 증폭하고 있다. 특히 하니예가 카타르에 주로 머물면서 휴전 협상을 주도한 인사였다는 점에서 휴전 협상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중동 내친이란 무장 세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자 전쟁은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안방에서 손님으로 초대한 초고위급 인사가 암살되는 숨을 당한 이란은 피의 보복을 천명했고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그렇죠. 남의 나라에 방문해 있는 걸 그 나라에다가 다 던졌으니 하니예의 암살에 대해서 자신의 소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공격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당시와 비슷하게 다수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공중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 공격 규모가 4월보다 확대되고 대리 세력과 협력의 여러 방향에서 협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는 이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이스라엘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의 전쟁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90이 넘도록 아들이 없자 사라가 자기 몸종인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이죠. 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이스마엘이 하갈이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정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하갈은 이제 저기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안주인을 막 무시하고 이제 그 교만해지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줬더니 자기 몸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이제 하니까 당신이 그에 대한 보복을 받아라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아브라함은 당신의 몸종이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가라고 그 이스마엘을 갖다가 내쫓아요. 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은 좋겠죠, 땅을. 그래서 내쫓았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분쟁이 바로 유대와 이스마엘 그 자손의 전쟁이에요. 그 갈등이에요. 그것이 뿌리가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동하고 중동 이쪽이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이고 또 이 유대 이스라엘이 유대죠. 그 전쟁이 바로 그 뿌리가 지금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사라의 몸에서만 나온 사람이 그 정통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자기 몸종 이방 여인을 갖다가 저기 씨를 받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중동 전쟁의 화근이 바로 근원이 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하마스 새 지도자 하니의 암살은 중동의 전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국민의 인질에 성의 없으며 오직 하마스 보복에만 길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충격적 사건을 거듭하는 한 미국은 비롯해서 유럽과 영국이나 이스라엘 돕는 걸 좀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미국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런 나라한테 계속 이렇게 저기 주면은 중동 전쟁만 더 커지고 전부 중동이 다 단합을 해서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스라엘 돕는 걸 중지해야 하고 뿌리씨는 스스로 이스라엘이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전에도 뭐 저기 그 미국이 거기에 공격하지 마라 한 데를 그 속에 피난민들이 들어있고 어린아이 뭐 부녀자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거기에 뭐 하마스 뭐 저기 그가 은둔하고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냥 그 전부 다 죽여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 바이든은 나니의 암살 가자 휴전에 도움이 안 돼 네타냐후의 불만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